조작 왜곡해서 기소했는데 그것을 무비판적으로 판결했으니 제대로 된 판결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질 항소심에서 국민과 함께 진실을 밝히고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 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보시고 더불어민주당은 결코 흔들리지 않고 굳게 단결해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박준태 의원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신 것은 이 판결에 대해서 적어도 어떤 오류가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해 보여서 박준태 대표님 의원님께서 오셨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먼저 이 1심 판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핵심적인 것만 먼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왜 판결에 대해서 수긍할 수 없다고 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크게 이 판결문 전체를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법원의 그 보도자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몇 가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크게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작은 것 하나입니다.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친 적이 없다라고 얘기했다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골프를 쳤다고 친 것처럼 사진을 조작을 해놨다. 그러니까 15명이 관광지 와서 찍었던 그 사진, 그걸 가지고 3명만 화면을 확대해 가지고 사진을 이제 조작한 사진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 골프 뭐 회사 마크가 들어간 브랜드가 들어가 있는 그 복장을 하고, 근데 사실은 15명이 관광 중에 찍었던 사진인 겁니다. 근데 국힘 쪽에서 그 사진 그걸 확대한 걸 토대로 셋이서 골프를 친 사진이라고 이제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그때 이재명 후보는 그런 적이 그 사진이 조작됐다. 골프를 친 것처럼 만들려고 이 사진을 조작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진을 조작했던 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면은 그 부분만 판단해 줬으면 됐을 텐데 사진이 조작됐다는 얘기는 골프를 안 쳤다고 부인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식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 굳이 그것을 또 해석을 해서 골프를 친 사실이 있으니까 이게 허위사실이라고 인정하는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발언의 그 의미까지 캐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걸로 해석을 했으니까 그 부분을 하나가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은 백현동에 관한 용도 변경 과정에 관한 것입니다. 그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경기도 국정감사장에서 했던 발언입니다. 국회의원들이 그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혹시 백현동에 특혜를 이재명 그 지사가 준 거 아니냐라고 문제가 되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그 과정을 설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것인데, 근데 사실은 이재명 지사가 그때 잘못된 얘기를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은 국토부가 여러 가지 요구를 자꾸 거듭 요구를 몇 년간 해왔고,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여기에 대해서 응하지 않았다. 법적인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받아줘라고 돼 있지 다 받아줘란 얘기, 그대로 받아줘란 얘기가 있지는 않으니까 일부만 받아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걸 피해나가자라고 해서 이게 받아주지 않는 형식으로 해서 거부를 했던 과정을 설명해줬던 것이지 법적인 요구 때문에 해줬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수긍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협박을 했다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계속 거듭적인 요구로 심적인 압박을 줬던 것, 이것이 분명히 과장된 표현이거나 또 정확치 못한 표현일 수는 있겠지만은 이게 근거 없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심적인 압박의 그 상황이 있었다는 걸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 4개의 법에 분명히 중앙정부의 요청에 협조할 의무를 법이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의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검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하지도 않았던 말을 왜곡을 해서 기소를 했고 법원은 또 그 부분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 없이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유죄를 했기 때문에 수긍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부수적으로는 그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정감사 과정에서 진술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법 외에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면책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지사가 묻지도 않은 말을 뭐 하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면책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이게 당시 경기도 국감장에서 나왔던 그 속기록입니다. 여기를 보면 경기도 국감장